퀴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정민 소장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컨텐트리 중앙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페스아크, SNS텍, 히림 이렇게 다섯 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모그린텍, 나스미디어, HD현대일렉트릭, 해성 DS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 가운데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 이 종목들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혹은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반정민 소장님이 가져오신 여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콘텐트리 중앙이고요. 콘텐트리 중앙. 이 콘텐트리 중앙은 영화 및 그 방송 콘텐츠 투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멀티플렉스, 극장, 메가박스 중앙 등을 자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서울의 봄에 대해 개봉 흥행으로 인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받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460만 명 관객을 좀 돌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을 봤을 때는 기존의 그 이 서울의 봄에 대해서 BEP를 봤을 때 450만 명 이상 돌파를 해야지만은 좀 수지타산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카운팅은 계속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동사의 경우에는 그 관계점을 좀 살펴보니까 손 자회사로 그 플러스 M이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M이 그 서울의 봄에 그 배급사를 맡아서 이슈가 더 부각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실제 제작회사는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는 회사인데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자회사인 플러스 M을 통해서 콘텐츠리 중앙이 결국은 그 수혜를 받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관계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 실적에도 좀 그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주가에 대해서 뭐 4% 이상 빠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 수급 자체가 가상화폐나 2차전지 일부 관련된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방향을 지난주에 좀 틀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엔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주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쵸? 뭐 지난주도 뭐 천억 이상의 수주 얘기가 들려주면서 올해만 이제 수주 누적 금액이 3조 5천억 가까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 이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반응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죠.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내년에 이 사공장에 대해서 이 풀 가동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주가에 더 좀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간 좀 바이오주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섹터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영향은 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대형주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셀트리온도 그렇지만은 이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이죠. 최대 생산 기반을 지금 사공장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최대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 의약품 시장이 이 올해는 너무 안 좋았었고 내년에 이 실적에 대한 그 수준화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따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만큼 이제 어떤 CMO 쪽 사업 같은 경우가 이 신약 개발에서 임상화하는 뭐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약 바이오 시장에 대한 활성화만 기본으로 된다고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인데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오셨죠. 장투미즈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진입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실 높긴 한데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조금은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좀 적은 비중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일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굉장히 좀 기다려졌던 것 중에 하나긴 한데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3조 4천억 원을 통해서 계약 그 수주 공시가 발표가 됐고 2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 다음 모멘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적은 네. 비중으로 한 10%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목표가를 10% 정도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뭐 호주나 루마니아 등의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신규 수주에 따른 수주 잔고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좀 크게 올라가는 것은 일부 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외적으로 좀 이슈를 봤을 때는 나토에서도 방위비를 좀 증가시키겠다라는 그 얘기들이 좀 나왔다 보니까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뭐 내년 그 투자 유치로서 한국 증시를 좀 꼽았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방산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방산주는 계속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하는 것이 영국 MFP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슈가 나오면 조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 내년에 계속 가져야 된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암호그린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는데 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수혜주나 뭐 전체적인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 잠깐 반짝을 했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의 가장 좀 납품을 하는 기업들을 역사적으로 납품을 계속해 왔던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뭐 2차 전지 뭐 소재 쪽 본다고 한다면 LG 솔루션 LNF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그린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암호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테슬라의 이 고유 자성 부품을 계속 공급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암호그린텍에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고유 자성 부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20년에 250억이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거의 이제 570억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쪽에서의 암호그린텍에 대한 그 매출의 성장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테슬라 또 이제 그 전에 고객인 이 리비안 같은 경우가 생산 부분을 얼만큼 늘릴 거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암호그린텍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구가를 하고 있는 점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암호그린텍을 좀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 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그린텍 역시 사이버트럭 수혜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인데요. 예, 사실 그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가 이렇게 많지 않은 기업은 좀 흔하긴 한데 네. 그 결국은 지금 그래도 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리고 시험 생산업 관련된 그 주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나올 때 결국 이 네페스 아크를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남아 있습니다만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못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PMIC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동사가 4분기 매출에 대해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BEP 수준에 넘어감에 따라 굉장히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좋았던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 생각하고 적게 접근을
뭐 비중을 좀 적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지난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긴 합니다만 이 거래 이전에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나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기술적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2만 3천원대만 잘 버텨준다 한다면 오히려 2만 7천원까지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페스 아크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성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 광고 쪽, 특히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도 이 올해는 광고 경기도 안 좋으면서 지금 그 마이너스 성장을 작년 대비해서 네. 기록을 좀 했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 주가에 저는 다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콘텐츠 쪽 관련된 이 업주들의 물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보다도 이제 내년 상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이 AI 기술을 접목한 이 플랫폼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AI를 접목했을 때의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안정화를 구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나스미디어의 내년에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넷플릭스를 빼놓고 얘기할 좀 없죠. 넷플릭스의 거의 대부분의 광고를 나스미디어가 독점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넷플 광고 요금제 뭐 가입자들 내게 많은 광고가 노출될수록 이 나스미디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 강제적으로 이제 뭐 계정 공유나 이런 부분이 지금 금지되는 이런 상황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미디어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덜 녹아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과 이런 이벤트 들이 주가에 어떤 상승 요소 있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땡.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미디어까지 소개를 받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예, SNS텍인데 그 장 초반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그 거의 한 19%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먼저 이 하락을 한 이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EUV 그 펠리콘에 대해서 투과율이 90%가 국내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국내 업체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 동사가 좀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오늘 흐름보다도 그 4만 8천원대만 잘 지지를 해줘서 그 위에 상단만 그 딱 안착을 한다 하면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기업인데 원재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니까 그 유통을 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60, 반도체 40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대한 연관성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있는 게 중국 시장 지위에서 1, 2위권 그리고 올해 실적 성장이 중국에 따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EV 매출도 내년부터 성장세를 좀 전망을 하고 있다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쪽은 아닌 것 같고 중국 쪽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도 그 수출입 동향을 좀 살펴봤을 때 11월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 반도체 부분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수출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48,000원 위만 잘 지지를 해준다 하면은 오히려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SNS텍 오늘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오히려 좀 48,0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계속 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은요?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우선 그전에 주가가 좀 많이 좀 좋았었습니다. 뭐 주가의 상승 여력을 계속 안정적으로 좀 가다가 오늘 이 5% 가까이 조정을 받는데 네네. 오늘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조정폭을 크게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실적 뭐 변하지 않습니다. 뭐 북미 시장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호조 부분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재정 지출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가 물론 아시겠지만 내년에 대선이 미국에 대선이 있는 상황인데 항상 미국 대선 전에
이 정책에 대한 부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이 항상 나와주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HD 현대 엘렉트릭의 변압기나 여러 가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상 기후나 여러 가지 뭐 정전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전력 기기,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화된 부분에 있어서 이 교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상 그리고 뭐 기후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도 내년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4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다시 한번 또 조정받았을 때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함께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좀 매수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네. 좀 들어와서 매수가도 알려달라고. 지금 이제 82,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오늘 오전보다는 오후 정도에 이 거래량과 함께 이 양봉 그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네. 뭐 거래량이 뭐 지난주 대비해서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선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 오후장 막판 가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오후까지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타이밍 가격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히림이고요. 히림. 이 히림은 그 국내 상위권 건축설계 및 감리 업체이긴 한데 동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 사우디 투자부 그리고 현대건설과 3자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림의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첫 번째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동사의 경우가 그 현대차 사우디 공장이 내년 상반기 때 착공을 하는데 26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근데 전기차 내연 기관차 모두 조립 공장을 생산할 예정인데 동사가 최근에 사우디 쪽의 현대차 자동차 조립 공장에 대해서 설계 용역 계약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네옴시티 이슈와 발생할 때마다 주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줬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끝났을 때 이 종목도 주가를 좀 크게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모멘텀으로 엮였던 게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엮여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히림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게 중국의 그 아이다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아이다스 다음으로 공항 실적 세계 2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우디 쪽에서도 지금 킹살만 공항을 좀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 오히려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과거 대사관 관저 신축 공사들을 수행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요소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히림을 살펴주셨어요. 마지막 종목으로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볼 수 있고 최근에 뭐 좀 빠지긴 했지만 이 엑스포 실패로 인해서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사우디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혜성 DS. 혜성 DS.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뭐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 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네. 만드는 지금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DDR5형 어떤 패키지에 대한 기판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이 부분의 전망이 혜성 DS의 주가를 크게 지금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전방 고객사 같은 경우도 DDR5에 대한 침출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죠. 뭐 그러면 그리고 이 A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교적 20%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대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혜성 DS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이제 리드프레임 쪽에서는 글로벌 2위 업체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업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전장 부품 시장 쪽에서는
이 리드 프레임에 대한 안정성을 1순위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성 DS에 대한 이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피니엄, 뭐 ST, 마이크로, NSP 4대 전장 부품 업체를 모두 지금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점도 저는 좋게 지금 평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분기부터 필리핀 공장에서 이 SIC용 이 전력 반대총 리드 프레임도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망은 굉장히 좀 좋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안정적인 실적 구가지만 땡. 네. 여기까지 소개를 받아왔습니다. 자, 해성 DS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를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 소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예, 마지막 종목이 히림인데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은 1차 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은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HD 현대일렉트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94,000원, 손절가는 80,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히림과 HD 현대일렉트릭을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